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식초를 들고 나왔어요. 사람 몸에도 좋지만 이 식초가 식물에도 알아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사람 몸에 좋은 효능, 그리고 식물에도 어떻게 좋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몸에는요, 건강에 관련해 그 언급된 식초가 빙초산이 아니고 양조 식초를 말해요. 그래서 그 천연 발효된 양조 식초예요. 담가서 드시기도 하고 감식초, 사과식초 뭐 팔기도 하고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식초의 효능은 식욕을 증진시켜줘요. 그래서 식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하루에 한잔 정도 살균 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비만을 예방을 해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간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성장을 촉진시켜줘요. 아, 이게 이 여기서 저기 중요한 대목인데요. 성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식물에도 좋은 거예요. 당 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면역력을 증진시켜줘요. 그리고 피로 회복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성인병을 예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사람도 특히 뭐 식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이 식초를 특히 현미식초나 가을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이런 거를 하루에 한 잔씩 한 스푼씩 타가지고 물에 한 250ml 정도 한 컵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면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식물에도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게 식초가 좋다고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강 점인 거에다가 식초를 타서 먹기도 해요. 그냥 식초 먹기 뭐 해서 또 생강이 몸에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생강 식초를 이렇게 담가서 먹기도 한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람 몸에도 좋은 요 식초가 이 식물에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들고 나왔어요. 식물에 좋은 거는 이제 요즘에 겨울철이라 굉장히 많이 건조하잖아요. 뭐 보일러도 켜고 많이 문을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고 해서 안이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식물들도 많이 건조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초 그냥 물을 뿌려줄 수도 있지만 식초를 탄 물을 뿌려주면 이 식물에 더 활력이 생긴다고 해서 그 식초 탄 물을 한번 뿌려주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50대 1로 타주면 좋다고 해요. 식물에는 여기로 보이시는 현미식초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물 500ml를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식초 10ml를 타줘요. 10ml. 10ml, 이게 15ml 정도인데, 여기 한 3분의 2 정도 타줬어요. 여기다 이렇게 타주면, 타주고 저어줍니다. 저어주고 나서, 여기 물 뿌리개에다가 넣습니다. 들어갔고요. 다육이도 요즘에 물도 많이 안 주고 이게 뿌리에 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잎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다육이에다 넣어도 되고요. 각종 식물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뿌려줘 보겠습니다. 다육이나 식물 등에 여기 다육이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활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식물에. 건강에도 좋고, 식물 건강에도 좋고, 네, 여기 카랑코에도 이렇게 주고요, 호야에도 주고, 또, 이렇게 옆면십에서 주면, 식물에 활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다육이한테도 줘보겠습니다. 식물에도 이렇게 옆면십에 줍니다. 군자란에도 이렇게 줘보고요. 네. 치킨닭소스 몇몇씩 해줘봅니다. 금묵나무에도 줘보고요. 겨울철 건조해진 식물에다가 이렇게 식초물을 섞어서 주면은 많은 활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뿌려줘봅니다. 염자에도 한번 줘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식초물을
식물에 활력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식초물을 만들어서 각종 식물에 한번 줘봤습니다. 사람의 몸에 건강에도 좋듯이 식초가 식물에 활력에도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